스타터별 튜닝 끝판왕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SM5입니다. 2차 차주는 28살이고요. 2006년형 SM5를 첫 차로 샀대요. 당시 구입 가격이 1,300만 원 정도 됐는데 구입 가격의 두 배를 튜닝 비용으로 썼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오늘의 주인공 SM5 시작합니다. 뿅! 거기서 나와. 아 진짜 너 왜 거기 있니? LF 소나타 터보의 범퍼를 갖다가 넣어놨어요. 엄청난 이식이죠. 그리고 그릴은 이거 이렇게 얘기해요. 뉴 아식스 그릴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릴에다가 검정색 유광으로 도색을 해놨어요. 차 색깔이 굉장히 특이할 거예요. 저 옛날에 골프 샀을 때 이 색으로 랩핑하려고 진짜 많이 찾아다녔던 색깔인데요. 사틴, 에너제틱, 옐로우라고 합니다. 요거 이 색으로 하고 나서 차주 주변 분들이 이 색으로 되게 랩핑 많이 했대요. 심지어 튜닝 끝판왕 데이트 명소로 소문나가지고 자꾸 차주들이 여자친구 모시고 오고 아내분 모시고 오고 하잖아요. 오늘의 차주는 여친이 없대. 그래서 오늘 차주 혼자 오겠구나 했는데 친구와 친구 아내를 데려왔어요. 아니 정말 왜 휴가를 자꾸 튜닝 끝판왕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친구 차도 색깔이 똑같아. 이거 완전 유행 색깔. 되게 해놓으면 때 타는 것도 티 안 나는데 튀기는 튀면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이걸로 전체 랩핑 색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루프 스킨도 해놨어요. 이 차량 보면 되게 큰 스티커 붙어있죠. 클럽 MC 차량이기도 하고요. 제가 재작년인가에 되게 추운 데서 사회봤던 기억이 나는데 VIP 매거진 전시 준비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VIP 매거진 전시 못했던 것 같고 재작년에는 진짜 신나게 사회봤고 올해는 좀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VIP 매거진 전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쪽 살펴봤죠? 엔진룸도 열어볼게요. 뿅! 엔진룸에 커다란 독버섯 보일 거예요. 그리디 에어닉스 오픈읍기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혈관처럼 보이죠? 접지도 해놨습니다. 자, 이 차량은 좀 옆모습에 힘을 줬거든요. 제가 의자에 앉아서 영상을 찍을 때는 느낌 오실 거예요. 네, 바닥차입니다. 에어서스 구경부터 하겠습니다. 뿅! 바닥차가 출연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달리는 댓글들이 있어요. 그 차 방지턱 어떻게 넘어요? 이렇게 넘는다 이 자식아. 고만 좀 물어봐라. 네, 에어서스를 해놨기 때문에 방지턱이 보이면 이렇게 차고를 촥 높여가지고 우아하게 넘습니다. 다만 바닥차들은 고속으로 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그 고속 세팅이 아니고 간지 세팅이라고 해서 우아하게 휠 무늬 하나하나 보이게끔 천천히 달려야 멋있는 차거든요. 그래서 달리는 차, 쏘는 차 아니기 때문에 방지턱 충분히 방비해서 차고 높여서 우아하게 넘습니다. 고질문 좀 이제 고만. 자 그리고 옆쪽에는 보이시죠? 네 사이드댐 달아놨어요. 여러분 튜닝 파츠들 저 차가 단 거 마음에 드는데 하시는 분들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하나 블로그로 가시면 차주분이 브랜드를 주셨을 경우에만 네 브랜드까지 언급해가지고 튜닝 내역 올려놓거든요. 이 하나 블로그도 많이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채널 에어서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9인치 크런제 네, 휠도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는 만도 포피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휠 너트까지 해서 색상 그리고 안에 캘리퍼 노란색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노란색 색깔 통일해 놓은 것도 굉장히 예쁘고요. 요 사이드미러 얘기를 하려고 제가 여기 앉았거든요. 우리 걸윙 도어 들어봤죠? 이렇게 열리는 거. 이렇게 열리는 거. 얘가 걸윙 미러입니다. 보실래요? 뿅! 뒤쪽 보고
의십니다. 우리 사이드댐하고 같은 브랜드로 리어댐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샤크 안테나 바로 밑에는 글라스윙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커스텀으로 스포일러까지 만들어서 부착을 해놨고요. 이거는 이제 볼트까지 해서 단단하게 부착을 해놨네요. 우리가 보통 3M 테이프로 스포일러 많이 하는데 진짜 3M 테이프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 달 때는 꼭 이렇게 볼트 고정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뒤쪽도 살펴봤고요. 배기 팀만 봐도 좀 배기 어마어마할 것 같지 않으세요? 배기 듣고 오겠습니다. 뿅! 배기 시원하죠. 다른 차들 때문에 조금 살살 밟았어요. 구변 완료된 거고요. 피코 가변 배기에다가 커스텀 중통으로 팝콘 맵 넣어놔서 이렇게 중간에 약간 CGV처럼 파박 파박 하는 팝콘 소리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백파이로 티탄 블루팁까지 넣어놔서 이 전체적인 옐로우에 배기팁이 확 튀는 블루로 딱 보일 겁니다. 요렇게 해서 뒷모습을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실내로 갈 텐데요. 실내로 가면 나 또 노래해야 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는 왜 이렇게 안 늘어? 실내 보고 계십니다. 너무 예쁘죠? 우선은 얘가 SM5인데 실내는 SM7이에요. SM7 뉴아트 프레스티지로 풀 개조를 해놨어요. 어느 부분을 개조를 했느냐? 뭐 도어 트림, 실내 우드, 공조기, 트림 모니터, 1열, 2열 시트,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까지요. 그래서 실내만 딱 보면 SM7인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실내등은 또 그랜저 HG 실내등을 갖다 이식을 해놨어요. 제가 노래를 괜히 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이 차가 천장이 예뻐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천장 엠보싱에다가 또 LED 무드등까지 이식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차가 블링블링한 게 이게 그 DAD 걸로 또 싹 다 발라놨어요. 핸들 커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전벨트 커버 정션 들어가 있지, 시트 커버 들어가 있지, 그리고 저 방향제. 이거 비싸요 여러분. 이거 가르손 방향제 비싼데 이 비싼 거를 다섯 개나 빡! 차주 금수저 아니야? 부자인 것 같은데? 뭐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은 아는데 특히 여기 이 별 펜던트 이거 나오자마자 품절된 거다? 와, 이 품절템을 갖고 있어. 잠깐만, 하나만 떼가면 안 될까? 그리고 이렇게 드림캐쳐까지 해서 실내를 블링블링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의 차주는 여친이 없다 그래서 혼자 올 줄 알았는데 정말 친구 아내분까지 끌고 오는 여러분의 성의 정말 데이트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이하나의 튜닝 끝판왕. 오늘도 차주분의 차와 함께 즐겁게 차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차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내 차도 카톡 튜닝 끝판왕의 주인공이 돼야겠다 하시는 분들 카톡 SEVLBANN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차량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요즘 이하나 영상 일주일에 3번 올리던 거 일주일에 4번 올리고 있어요.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 뿅. 라이터 없어요, 라이터? 아 이거 안 돼. 불로 지져야 돼 이거는. 불고문을 해야 한다. 불고문을 하면 잘 붙습니다. 아, 스티커 원데이 투데이 붙입니까? 제가 요즘에 토치를 들고 다니니까 생각하고 있다니까. 불로 그냥 확.